예. 김요한 가족에서 3남매 아버지 박만더 역할을 맡은 박인환입니다. 너무 긴장돼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89. 너무 좋습니다. 정재영 씨. 예, 아, 예, 앉아서 할까요? 예. 예, 저는 김요한 가족에서 예, 장남 예, 준걸 역을 맡은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요한 가족에서 둘째 아들 민걸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지원 씨. 네, 안녕하세요. 김요한 가족에서 집안의 돈을 관장하고 있는 7세 네, 맏며느리 남주 역을 맡은 엄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경 씨. 안녕하세요. 김요한 가족에서 막내 역을 맡은 수경이라고 합니다. 한번 일어나. 막내다 보니까 예 아주 예의 바른 수경 씨 자리해 주시고 가람 씨 이렇게 되면 일어나셔야겠죠. 예. 안녕하세요. 김요한 가족에서 좀비 쫑비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았어요. 예, 그 촬영 분위기도 좋고 또 전에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촬영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촬영했습니다. 특히나 또 아버님이시니까 다 자식 같고 예.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 작품에서 캐릭터는 뭐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좀 정상적인 아들은 아니에요.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재영 씨와 김남길 씨, 엄지원 씨 오랜만에 또 스크린 컴백이신데 어떻습니까? 정재영 씨 소감 좀 여쭤볼게요. 예, 아, 저 오랜만에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하는 거 같아가지고 예, 너무 기쁘고요.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예. 오늘 최악이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남길 씨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네, 저도 오랜만에 제작 보고회를 하게 돼서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오늘 아까 재영 형도 얘기하신 것처럼 미세먼지가 많은데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보기 드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모여 계시는 또 선배 또 동료 후배들 배우들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되게 좀 여태까지 나왔던 영화하고는 달라서 어떤 그런 기대치가 개인적으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엄지원 씨도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네, 저희 작년 1월쯤 촬영이 끝난 것 같은데 딱 1년 정도 지나서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작 보고회를 하니까 실감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너무너무 재밌고 엉뚱하고 재기 발랄하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좀 설레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연 얼마나 엉뚱하고 새로운 영화인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 이수경 씨와 정가람 씨는 요즘에 진짜 충무로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예분들인데 수경 씨 이렇게 진짜 내노를 하는 대선배님들과 촬영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촬영 전부터 가끔씩 모여서 씬도 만들어보고 리딩도 같이 해보고 밥도 같이 많이 먹고 친해진 상태에서 촬영을 들어가서 많이 편해진 상태로 촬영을 했고 하면서 더더욱 가족 같고 진짜 언니 오빠들 같이 친구 같이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막내딸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가람 씨는 어땠나요? 선배님들과 함께 이번에 연기하시면서. 아, 네. 처음에 이제 대선배님들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는데 선배님들이 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진짜 재밌게 진짜 가족같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재영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옷을 꽂고 계신가요? 역시 김요한 가족입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꽃을 자유자재로 좀 코디해 주셔도 좋습니다.